안녕하세요, 리아루아예요. 오늘은 저번에 이어 특별한 피제 스피너를 만들어 봤는데요. 바로 피제 스피너 지우개를 만들어 봤어요. 이렇게 진짜 돌아가는 피제 스피너 지우개예요. 이걸로 글씨도 지울 수 있답니다. 자, 그럼 만들러 가봐요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먼저 피제 스피너를 준비해요. 여기 끼어있는 베어링을 모두 분리해주고 일단 이걸 잘 보관해주고 그 다음 어메이징 몰드 파티를 준비해요. 이거는 몰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인터넷에서 구매했어요. 이걸 1:1로 섞어주고 동그래졌으면 바닥에 놓고 살짝 납작하게 해줘요. 이제 아까 보관했던 이 검은색 베어링을 몰드 안에 쏙 넣어주고 이 상태로 20분 정도 굳혀요. 20분 후에 베어링을 꺼내내면 이렇게 몰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지우개 점토를 준비하고 참고로 지우개 점토는 인터넷이나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. 자, 저는 이 보라색으로 만들어 볼게요. 처음에 지우개 점토를 잘 반죽해요. 지우개 점토 꽤 딱딱해서 은근히 반죽하기 어려워요. 어느 정도 잘 반죽했으면 바닥에 놓고 동글동글 돌려요.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동그래졌으면 다시 바닥에 놓고 세로로 밀어요. 이제 이걸 아까 만든 몰드에다가 넣어줍시다. 살짝 눌러주고 다시 빼준 다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 자국 같은 걸 없애줘요. 이렇게 해야 좀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. 다시 몰드 안에 넣어주고 섬세한 손길로 다듬어 봅시다. 자, 이제 몰드에서 빼볼까요? 나와라! 뭐야, 왜 안 나와? 자, 이렇게 베어링이 만들어졌어요. 피제 스피너에는 이게 3개 있으니까 3개 만들어 줍시다. 그리고 중불에서 한 3분 정도 끓여요. 3분 후 물에서 꺼내면 이렇게 지우개가 된답니다. 그 다음 이걸 준비해요. 두부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지우개 점토예요. 이걸 나눠서 잘 반죽해 줍시다. 이제 바닥에 놓고 동글동글 돌려요. 오, 이거 눈덩이 같은데? 이제 이걸 바닥에 놓고 꾹꾹 눌러서 좀 납작하게 해요. 납작해져라. 이제 피제 스피너를 샀을 때 들어있던 이 틀을 이용해 몸체를 만들어 볼게요. 한꺼번에 넣으면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 대략 피제 스피너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넣어요. 너저분하게 튀어나온 건 모두 떼어주고 대략 모양을 다듬어준 다음 잠깐 빼서 뒤쪽도 모양이 울퉁불퉁하니까 여기도 예쁘게 다듬어요. 이제 분무기를 준비해서 이 틀에다 뿌려주고 지우개 점토를 틀에다 넣어서 다시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줍시다. 자, 어느 정도 되었으니 이제 빼볼게요. 오, 진짜 피제 스피너 같은데? 따플을 준비하고 요 따플 뚜껑을 이용해 베어링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. 요 베어링이 따플 뚜껑에 딱 맞더라고요.
자, 이렇게 베어링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아까 만든 베어링 지우개를 끼워보고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걸 중앙에 놓고 자국을 남겨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풀 뚜껑으로 뚫어주고 가운데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줍시다. 이제 끼워있는 모든 것들을 빼주고 물에 끓이러 가봅시다. 자, 이렇게 지우개가 되었으면 목공풀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골고루 발라주고 요 베어링 지우개를 잘 넣어서 붙여요. 마지막으로 가운데 베어링을 끼워볼게요.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볼게요. 오, 꽤 잘 돌아가는데? 한번 돌아가면서 지워지는지 확인해봐야겠죠? 진짜 지워지면 신기할 것 같은데? 저기요? 그래도 정말 미세하게 지워지긴 해요. 아, 몰라. 그냥 지울래. 이렇게 피젯 스피너 지우개 완성!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만들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내가 만든 지우개 피젯 스피너 학교에 가져가 봐야지. 완전 간지템인걸. 여태까지 피젯 스피너 다 압수당했는데 요건 괜찮을 거야. 자, 오늘 수업은 어쩌고 저쩌고. 수업 시간에 이 피젯 스피너 지우개로 글씨 지워야지. 꿀잼. 거기 거기, 누가 학교에 그런 걸 가져와? 가져오면 압수되는 거 모르니? 선생님, 이거 지우개라고요. 그게 무슨 지우개야? 딱 봐도 피젯 스피너인데. 아이 참, 진짜 지우개 맞다니까요. 이것 보세요. 이렇게 돌려서 지우면 정말 지우개 맞죠? 지금 장난하니?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, 선생님. 진짜 지워진다니까요. 사실은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. 쌤, 그리고 저 지우개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가져가시면 글씨를 못 지워요. 그래도 압수야. 학교에 가져가지 말걸 그랬어. 요즘 피젯 스피너 인기가 많죠? 인기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요. 이 피젯 스피너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 쇼! 이봐 자네. 어, 네?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게나. 어, 그러세요.